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아, 언제나처럼 미래생충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싱크가 좀 안 맞나요? 싱크가? 입을 가리고 하면은 싱크가 맞습니다. 자, 이제 나마 싱크가 맞으실 거예요. 야,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 싱크를 맞추는 마법은 입을 가리고. 왜 부끄러워 하시네요? 부끄럽습니까? 이런 장난이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아, 적응이 안 됩니까? 네. 아니, 가리면은 싱크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방법을 또 알려드리다니. 자, 오늘 한국 시장이부터 조금 해보면, 오늘 한국 시장, 뭐 코스닥은 조금 좋았는데 코스피는 또 조금 밀렸어요. 그렇죠. 조금 전반적으로 어지러웠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오늘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쏠림 현상이 좀 지속이 됐다 정도였던 것 같고요. 네. 주도주였던 뭐 게임이나 엔터 등들이 뭐 조금씩 쉬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들이 많이 나오고 뭐 NFT 관련된 것들로 네. 우르르 쏠려가면서 아 오늘 NC소프트 네. NC소프트가 아주 거의 증시의 모든 수급을 빨아들였다 정도로 봐도 아 상한가더라고요. 네, 그 덩치의 상한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번 주 상한가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제 야 주말 개인 방송에 또 뭐라고 사과를 해야 될까. 아니 제가 그 NC소프트 돈 못 번다고 깐 건 아니었고 네. 좀 너무 이 사행성 아니냐. 조금 좋은 면으로 성장을 했으면 감사하겠다 그랬더니 성장을 일주일 만에 해주시더라고요. 화끈하게 성장할 줄은 또 몰랐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군대 가기 전날까지 리니지를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도 리니지를 합니까? 네, 98년도였는데 예, 예, 예. 그때부터 군대 가기 전날까지 리니지를 했고 이제 전역하고 나서 학교 다니면서도 틈틈이 예. 조금씩 했었는데 린저 씨들이 이제 지갑을 쉬 열어주다 보니까 어, 사상 최대 매출 찍고 네. 아주 화끈하게 올라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NFT까지 좀 더해지니까 예. 시장에서 아주 환호를 지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는 너무 그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네, 그들의 지갑의 끝은 어디인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곤 하는데 오, 하여튼 NC소프트의 기세 뭐 엄청났습니다. 뭐 순식간에 뭐 여론이라기 할까 여론이라기보다는 그 주식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가격 아래로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역시 그렇게 쏠리면 여지 없군요. 특히나 하락하는 날 자사주 매입도 화끈하게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규모는 정확하게는 제가 체크는 못했지만 자사주도 매입했습니까? 네, 그날 자사주 매입도 화끈하게 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날부터 또 다시금 반등하고 하락하고 오늘은 뭐 NFT 관련된 이슈로 네. 상한가를 만들고 좀 굉장히 어지럽게 NC소프트의 주주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NFT 덕분에 제가 주말에 이제 주제 하나가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뭐라고 사과해야 되나 또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중국 시장 얘기 좀 해주시죠. 오늘 중국 시장 좀 어땠나요? 중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따뜻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소폭 약세로 시작했지만 외국인 매수 확대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상해 종합 증시는 전일 대비 1.15% 상승한 3,532포인트, 심천은 1.14% 상승한 2,457포인트, 항셍은 약 1% 상승한 25,24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이 15거래일 연속으로 1조 위안 상회했던 날이었고요. 특이했던 거는 본토와 홍콩 너나 할 거 없이 부동산 관련된 업종들이 특히나 강했다. 홍콩에는 네. 디벨로퍼들이 많이 있고 본토에는 건설주, 뭐 건자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홍콩이건 아니면 본토 증시건 너나 할 거 없이 부동산 업종 전반적으로 모두 강한 하루였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반도체 장비주들 특히나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 같다라는 시그널 나오면서 그동안의 피해를 봤던 반도체 업종들 여기에 더불어서 장비는 또 국산화할 거야라는 전망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들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반면에 그동안의 강세를 보였던 친환경, 풍력 관련된 업종들은 좀 약세를 보였고요. 개별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면 완커 그리고 보리부동산과 같은 부동산 디벨로퍼가 오늘 상한가 10%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리부동산이 그 만기 5년짜리 3,600억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네. 그동안에 중국 정부가 디벨로퍼들 규제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신규 채권 발행을 금지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내주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 보리부동산이 오늘 새로운 채권 5년 만기 채권을 새로 신규 발행을 했고 이게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보였고요. 오늘 중국 헝다도 약 6.7% 상승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부동산 디벨로퍼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줬었던 보험 그리고 금융업종들도
동시에 강세를 보였고 대표적으로 평안보험이 약 4.7% 정도 상승을 했다. 그리고 그동안에 소비주 최근에 중국이 돈을 많이 풀고 있는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메이디그룹과 뭐 이리샤럽 같은 것도 3%대 중반 상승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하락하는 업종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뭐 금풍각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밍양스마트 같은 중국을 대표하는 풍력 에너지 기업들이 2%대 중반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최근 일주일 동안 흘러나오고 있다 정도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리부동산 이름이 되게 정겹네요. 네. 전 처음 들은 종목이긴 한데. 저도 티커를 중국에 있는 종목들을 가장 대표적인 게 헝다로 인식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네. 디벨로퍼 혹은 부동산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우리가 거래 가능한 부동산 업종들이 30종목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디벨로퍼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업종들이 있는데 이 보리부동산이라는 회사가 규모가 그렇게 큰 곳은 아닌데 오늘 3,500억짜리 이게 중소형 중견 디벨로퍼입니다. 이 회사가 3,500억짜리 채권을 새로 발행을 했고 그리고 순식간에 완판이 됐다. 이것 덕분에 전반적인 디벨로퍼 업종들이 이제 뭐 숨통이 튀었구나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건설주, 부동산 디벨로퍼 업종들 그리고 인테리어 업종들까지 모두 다 강세를 보인 하루였다. 좀 특이하게도 헝다가 최근 3거래일 동안 강세 보였거든요. 그러게요. 네, 부동산 업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각이 조금씩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예전에 부동산을 네. 하셨어요. 네, 할아버지께 예, 축하해야 되나요? 저희인데 할아버지가 할 때는 네. 그때는 복덕방이라고 불렀는데 네. 지금 생각하니까 부동산과 복덕방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그때 너무 어려서 뭐 지금 잘 모르겠긴 한데 네. 갑자기 좀 정겨운 느낌이 드네요. 회사 이름이 보리부동산. 아 죄송합니다. 엉뚱한 얘기였고요. 최근에 중국 주식들이 좀 분위기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다 조금씩 매달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미국 증시는 아주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줘 왔고 실망시키지 않았던 구간이었고 네네네.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실망했다가 최근 들어서 좀 잠잠해지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한국 증시는 4분기 EPS 전망이 좀 급격히 낮아지면서 최근에 차익 매물들 나오고 있고 3분기 실적도 기대 이하인 종목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조금씩 낮춰지는 반면에 중국은 이제 나올 건 다 나왔다. 그리고 미국은 뭐 3분기와 4분기 순이익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계속 좋았고 중국은 이제 안 좋았다가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한국은 조금 힘겨운 장이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이 눈높이가 더 내려갈 눈높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PQC의 예. 관점에서 예. 한국이 제조업 그리고 중간에 위치해 있는 그러니까 원자재들을 수입을 해서 그걸 가공해서 물건을 네.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의 제조업들이 이 비용 증가를 가격 전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뭐 물가 상승 뭐 이런 네,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얘기들 네, 있죠. 순이익에 예. 어느 정도 뭐 매출액은 어느 정도 나와도 순이익이 많이 급감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서 네. 한국 증시는 조금 힘든 구간을 겪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윈터 이즈 커밍이 그 반도체인 줄 알았는데 코스피에 오고 있을 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헝다그룹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헝다그룹이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무려 10% 이상 3일에 걸쳐서 올랐거든요. 네. 이 부동국 부동산이 좀 살아나는 모습으로 봐야 되나요? 헝다그룹 자체적으로만 보더라도 지난 11월 8일에 만기되는 채권, 그 달러 채권이 있었는데 원금까지는 갚지 못했지만 이자는 무사하게 갚았어요. 네. 그 갚는 과정이 헝다그룹이 보유했었던 제트기 두 대를 미국의 항공사에다가 재매각을 시키면서 그 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갚을 수가 있었고 무사히 넘어갔고 추가적으로 헝다그룹의 자회사였던 성진은행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게 헝다그룹이 지분 50% 정도 가지고 있던 걸 지금 한 19.8%까지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총알이 2조 원가량 나왔어요. 지분을 팔았다는 거죠. 네. 실제로 헝다그룹의 총 부채가 350조 정도 되고 뭐 이거를 갚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2조라는 실탄 현금이 생기면서 뭐 1년 정도는 혹은 뭐 내후년까지는 어느 정도 이자를 갚아 나갈 수는 있겠다. 적어도 파산은 당장 하지 않겠다 정도를 시장에 시그널을 준 것 같고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도 좀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의 부동산 구매율, 그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시금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그동안에 부동산 과열을 우려를 해서 그 금리에 대해서 대출을 조금 많이 줄였었거든요. 네네. 대출을 많이 옥죄 썼었는데 10월 달부터 금리를 다시금 좀 내려주고 풀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네. 시장에서는 이게 금리를 무주택자와 그리고 1주택자에게 대출을 허용해주면서 부동산 시장에 다시금 활황이 가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도 이 헝다그룹 혹은 다른 디벨로퍼들의 디폴트 리스크를 전이되지 않게끔 막으려는 네. 노력들이 최근에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영기업들에게 혹은 국유기업들에게 이런 부동산 디벨로퍼들을 인수를 해라. 지금까지 뭐 세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뭐 부채와 총 뭐 현금 흐름 등을 감안을 했을 때 인수를 하지 못하게끔 막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줄 테니 국영기업에서 이 부동산 디벨로퍼들을 인수를 해라. 그리고 디벨로퍼들의 파산이 금융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도록 해라라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외국계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난 3일 전에 그 골드만삭스에서는 그 중국의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채권을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다고 시장에 좀 전해졌습니다. 예.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현재 중국에서 그 크레딧 리스크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부동산 채권들이 연초 대비해서도 거의 반토막 났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골드만삭스는 최근 들어서 중국 디벨로퍼들의 채권을 무수히 매입을 하면서 최근에 중국 정부가 최근 20년 동안 경기를 일으켜왔던 거에 부동산이 지대한 영향을 차지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제3기 출범, 내년에 있는 3기 출범을 앞두고 이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 전반으로 퍼지는 것을 원치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금 외국인들이 중국의 부동산 디벨로퍼 채권들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거래일째 중국 헝다 강세 보였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디벨로퍼들도 3거래일째 초강세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 중국 정부가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해줄 것 같으니까 네. 이런저런 M&A도 일어나고 있고 또 외국계 자금도 들어가면서 나름 빠른 속도로 헝다그룹 같은 경우 3이나 10%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 부동산의 온기가 조금 살아난다면은 중국 증시도 조금 좀 좋아지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실제로 중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을 많이 흔드는 게 중국의 디벨로퍼들 이슈였습니다. 뭐 리먼 사태와 좀 비교가 되기도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지배적이긴 했는데 전일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독일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헝다의 부채 리스크, 이런 디폴트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위험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일 미국 증시가 한 차례 더 하락하는 요인을 제공을 했었는데 네. 골드만삭스가 최근 들어서 중국 디벨로퍼들의 채권을 매입을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중국의 10월, 11월부터 중국의 부동산이 완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 주택 그 매입 건수가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네. 시장 경제적인 이슈가 하나 더 있고 예. 이와 더불어서 국유기업이 어느 정도 이걸 방어할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 시장에 퍼지는 중국발 그 디벨로퍼들 디폴트 리스크가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부동산의 이제 온기가 다시 돌고 있다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네.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 얘기긴 합니다만 모 잠실의 30평대 아파트가 30억에 팔렸다라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네. 아, 대한민국 부동산의 온기는 이 끝은 어딘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우리도 조금 완만하게 상승했으면 하는 좀 작은 바람을 좀 무주택자로서 좀 가져봅니다. 네. 자, 미국 시장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 굉장히 크게 밀렸거든요. 네. 1.6% 나름 큰 거죠. 이 정도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전일 다우는 0.6% 하락한 36,079포인트로 마무리했고요. 나스닥은 1.6% 하락한 15,622포인트, S&P500은 0.8% 하락한 4,646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전일 10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시장 기대치를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고 몇 퍼센트 나왔나요?
10월 CPI가 전월 대비 0.9% 상승,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입니다. 와, 6%요? 네, 컨센서스가 전월 동기 대비 0.5% 상승, 전년 동기 대비 5.8% 상승이었는데 이거를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들어서는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깨부셨던 하루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 들어서 좀 급격하게 빠지다가 전일 1.56%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퍼센트로 따지자면 전일 대비해서 약 8% 가까운 상승을 했던 거고요. 네. 미국채 10년물 금리뿐만 아니라 단기채인 2년물 금리도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뭐 위험 자산에 대해서 선호도가 많이 낮아졌다. 그리고 금도 한 1.3% 상승했고 달러 인덱스도 한 1%가량 상승을 하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커졌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무시를 하고 있었던 시장이 화들짝 놀라면서 기술주들이 특히나 조정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와, 인플레이션 이슈는 참 예상치 못했는데 올 한 해를 뭐 거의 덮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MOM으로 0.9%면 거의 한 달에 1% 올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은 근래 보기 드물었던 숫자가 아닌가. 네. 제가 MOM으로 1% 가까이 오른 적을 미국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하게 기저효과 때문이야라고 우리가 위안을 삼기에는 한 달에 1%가 오르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고요. 네. 이 전년 동기 대비 6%대 상승을 했던 거는 199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해요. 약 네. 31년 만에 이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았던, 테이퍼링을 서두르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고용이 안 좋았던 거였는데, 주간 그 실업자 청구 보험 건수 수치도 작년 3월 18일, 그러니까 코로나가 정점으로 치솟기 전에 실업자 청구 수당 건수가 치솟기 직전 수치보다 더 낮아졌다고 해요. 네, 앞자리가 이자가 나왔더라고요. 네, 예, 예. 그 정도라면은 연준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고용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거의 완전 고용에 다다른 게 아닌가라는 시장이 좀 경각심을 느끼게 됐고, 이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왔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블라드 총재가 가장 매파적인 의원으로 꼽히죠. 근데 이분께서도 내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좀 시장의 기술주들의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다면 우리 연준 총재께서는 뭐 물가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버티고 계셨는데, 네. 그 30년 만에 최고치가 뭐 매달 만약에 좀 몇 달 더 찍힌다 이러면 뭐 기준금리 인상을 속도를 빠르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좀 들긴 하네요.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병목 현상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건을 쓰고 싶은데 공급이 안 돼서 병목 현상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야. 이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인플레가 거칠 거야라고 연준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만, 네. 안타깝게도 MOM 뭐 전월 대비해서도 아주 급격하게, 그러니까 지금 LA는 항구를 풀가동 24시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전월 대비해서 1%가 올랐다라는 거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플레가 굉장히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서둘러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깔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자산가치 보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주변 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금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금이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 한 달에 1%씩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물가로 치면은. 그럼 현금을 뭘로 바꾸고 싶은데, 주식으로 바꾸고 싶은데 한국 주식 시장을 보니까 날마다 밀려요. 네. 지금 3천도 깨지고 날마다 밀려서, 야, 이거 한국 미국을 바꾸려고 이제 보니까 또 너무 가파르게 오른 상태여서 좀 무섭고, 뭐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가야 되냐, 뭐 심지어 비트코인을 사야 되냐, 네. 아니면 금을 사야 되냐, 이 현금 피하기 전쟁이 이 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니까 사방에서 보이는 게 아닌가, 더 가파르게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단순하게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물가채를 사라고 권해드리는데, 물가채요. 네. 대부분 지금 막 급등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나 뭐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중국 시장이나 혹은 뭐 비트코인이나 한국 시장에서 엔터 게임주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물가채를 보시면 만족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일부는 이게 결국에는 투자자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만 주식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에 투자를 하고, 나는 이런 변동성이 너무 싫어,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실물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좋겠어 하는 분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고요. 네. 부동산에 어느 정도 투자할 여력이 좀 없지만 부동산과 같은 선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리츠를 최근에 조금 많이 알아보고 계신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도 부동산도 많이 올라서 요즘엔 다 네. 많이 올라서 뭐 다 무섭긴 한데 물가채를 잠깐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옛날에 채권 매니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조금 어려운 거긴 한데 이 BI라고 이 기대 물가를 좀 봐야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가채를 참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아 요즘에 좀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뭔가를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식을 살려니 가격이 빠진 것 같고 다른 걸 보려니 좀 고점인 것 같고 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드는 한때가 아닌가 생각이 영업점에서도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포지션을 구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애매한 장이고 급격하게 오르는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걸 즐기면 되지만 언제 버블이 터질지 모르니 언제 도망갈까 좀 경각심을 세워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현재는 저 PER 혹은 뭐 고밸류주들이 시장에서 오히려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자근자근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만 접근해드리고 시장의 트렌드는 어느 정도는 지금 동시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소위 말해서 현타가 오는 시장이다임을 좀 같이 안내드리고 있어요. 아, 현타가 오는 시장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위메이드가 없거나 컴투스 게임빌이 없으면 굉장히 현타 오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제 계좌는 이미 현타를 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을 아주 조금만 갖고 있어도 현타가 같이 오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걸 불나방처럼 갑자기 달려들기보다는 기보유자들은 그거를 언제 청산을 할 것인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신규 투자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망설이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곳에서 먹거리를 찾아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아이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답이 없네요. 예, 미국 시장 또 어떤 뉴스가 또 있나요? 가장 특이했던 거는 그 이번 15일로 정해졌어요. 네네. 블룸버그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아 따끈따끈합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이거 예. 덕분에 전일 그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ADR도 뭐 어닝 서프를 낸 종목들도 있었지만 중국 ADR 그리고 중국 본토의 테크주들이 특히나 강세를 보였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1월 달에 취임을 하고 나서 지금 10개월 이상 지났는데 지금까지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딱 전화통화만 두 번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거다였었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로는 15일, 다음 15일. 주 월요일 날로 좀 네.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뭐 국방안보 장관하고 양재치 중국 외교 담당하고 좀 물밑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미중 정상회담을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다음 주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 9일 그 주미 대사 중국 대사관이 중국 대사관에서 네네. 미중 관련한 그 미중 인사 초청 행사를 했다고 해요.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미국 그 관련된 초청한 인원들에게 중국과 지금 미국이 좀 다투고 있지만 그리고 이 다툼이 있는 점은 서로 인지를 하되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갔으면 한다라는 메시지를 좀 던졌고요.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서도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전일 이거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조만간 미중 무역 회담이 열릴 거예요 였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다음 주 월요일날 열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정도로 발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에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이머징 증시 특히 한국과 중국 증시가 가지 못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화해를 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글로벌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는데 네. 이런 공조 자체가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이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전일이었죠. 제가 지난주에 좀 간략하게 이 3%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유엔 국제기구 그 기후협약기구에서 탄소 화력발전소를 선진국은 2030년대 중반까지 뭐 완전히 폐쇄를 하겠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2040년대 중반까지 화력발전소들을 완전히 폐쇄하겠다라는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왜 없었던가에 대한 의혹이 좀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발표가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이 미국과 중국이 이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해서 서명을 새로 하고 같이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이 그 화력발전소 자체를 2030년대 중반까지 폐쇄하겠다라는 언급은 없었지만 특히나 이 기후변화협약은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앞으로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던 시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기대가 되는데 이거에 앞서서 우리가 굉장히 파국으로 갈 확률은 적어요라는 시그널을 좀 시장에 던져준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뭐 서로 뭐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안을 리는 없겠지만 네. 지금까지 좀 워낙 다투고 뭐 관계가 워낙 안 좋으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아직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그것만 조금 풀려도 좀 뭐 우리나라에는 좀 온기가 좀 왔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는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미중 네. 정상회의 화상이긴 하지만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다 돼서 네, 예, 미래에셋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이셨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어느덧 다음 주 월요일 날 미중 화상 정상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 나올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시진핑 주석은 좀 손을 좀 내미는 모양새고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에 사이 좋았던 사이로 가자는 모양새인데 과연 미국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음 주 화요일이 좀 기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광고 보시고 2부에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중국 투자 전문가 찐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